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 20분 야수 앵커입니다. 이번 주에 토크 20분은 스페셜 톤으로 우리 KBS의 전영식 이사님 모시고 이슈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영식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침 그 지금 뭐 조국 인사청문회 전국인데 뭐 이렇게 조국 전 수석이 지금 뭐 사모펀드라든지 웅동학원을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 이사장이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물러서지 않을 태세거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조국은 참 위선 덩어리죠. 저는 뭐 예. 조국을 볼 때마다 옛날부터 위선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국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 상품이죠. 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데 문재인 정부 자체가 좀 위선적인 정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조국이 그걸 완전히 그냥 몸으로 오늘 뭐 그냥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뭐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니고 사실은 예. 이제 사표를 내야 될 상황이고 저도 뭐 청와대에 있어 봤습니다만은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청와대는 전체 여론 흐름을 이제 다 예의주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타이밍은 저는 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조국은 사표를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쳤죠. 놓치고 예. 지금 계속 이렇게 국민 뜻에 이렇게 반대로 나가고 있는데 예. 저는 올해 물론 이 사람들은 버틸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만은 예. 버텨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러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한간에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금융위원장 혹은 교육부 장관을 시켜야 된다. 금융위원장을 시키면 사모펀드를 전 국민이 하게 하고 교육위원장을 교육부 장관을 시키면 우리 저 학생들을 전체를 다 예. 저 부산 의전원이나 예. 이런 데 좋은 데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농일 제자로 고등학교 때. 차라리 그런 쪽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좌파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뭔가 좀 이중성, 어떤 내로남불의 끝판왕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야당이랑 뭐 보수우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그 장관 후보자를 계속 끌고 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예.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지만 저희는 뭐 꼭 전략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뭐 관점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한테 이 사람이 장관에 대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예. 전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불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장관을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야 뭐 오래 하면 오히려 국민들 민심이 더 나빠져서 보수당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가 뭐 그런 정략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